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43돌째 즈음하여 당신과 진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2, 2013년 11월 13일 평양. 백두산 철새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곡산군에 모셔졌습니다. 철새비인들의 태양상을 모자이크 벽화로 정중히 모신 이곳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모두 다 선군 시대를 빛내는 영족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경의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역사적인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속 과업을 높이 받들고 금야강 수력발전 건설사업소 요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희천 4호 발전소 건설에서 연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곳 요단에서는 물고기길 굴착과 콘크리트 타입 공사, 발전기실 취수구 굴착 공사를 동시에 해제껴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공사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능라도 지도국 일꾼들이 희천 9호 발전소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평양시 요단 돌격대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서위권 마련한 지원 물자들을 넘겨주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세포등판 개간 전투에 참가한 922 건설 돌격대 함경북도 요단의 일꾼들이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 보장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곳 요단에서는 당의 원대한 대자연 개조 구상 실현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병실을 잘 꾸리고 염소, 계산이, 닭을 비롯한 많은 집짐승들을 기르는 것과 함께 남새를 비롯한 부식물들도 충분히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돌격대원들은 요단 앞에 맡겨진 불판 개간 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시에서 규모가 큰 태양열 비닐방막 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여러 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달도 되나마나한 짧은 기간에 건설한 여기 남새 온실은 재배 면적이 1000평방미터짜리 10개 호동입니다. 우리는 온실 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야외 모판을 만들고 씨를 뿌려서 건설이 끝나는 차례로 모를 옮겨 심어 현재 인 남새들과 오일을 여러 차례 수확했습니다. 연탄군 버섯 공장에서 버섯 재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많은 종균을 생산해서 버섯 키우기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동굴에 꾸려놓은 버섯 재배장을 잘 운영해서 여기서만도 해마다 수십 톤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한 종균을 군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주민세대들에 나눠줘 버섯을 대대적으로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미령 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 겨울철 답사 준비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관리소에서는 겨울철 답사 조건에 맞게 난방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는 한편 소년단각, 대학생각, 근로자각들에 대한 보수를 끝냈습니다. 또한 사정물 보존 관리를 잘하면서 강의 하평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조직해서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산 수산대학에서 후방기지를 실리 있게 꾸리고 그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방기지는 비료 크지 않지만 농산과 축산이 거리형으로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태양열 문안방 원실에서는 배추, 어이를 비롯해서 남새 작물이 자라고 있고 2층에는 보솥 배양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보솥 재배실이 8칸이나 있는데 겨울에는 18도씨의 온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솥 재배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합축사에서는 돼지, 닭, 어리를 비롯해서 많은 집짐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 후방기지에서는 야외 삽목장을 잘 꾸려놓고 대학 구내의 물림화에 필요한 수종이 좋은 나무 모들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해주시 광속지구에 옥계 물놀이장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이곳 물놀이장에는 수영장과 물미끄럼대, 물놀이장, 몽금포 모래터를 비롯해서 물놀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해주시에 물놀이장이 건설됨으로써 이곳 인민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정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수많은 재간둥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속에 대동강구역 탑재 2동에서 살고 있는 3살 난 김윤경 어린이가 체육무용을 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대동강구역 탑재 1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윤경 어린이는 나이가 어리지만 감수성이 빨라서 남들이 하는 체육무용 동작도 곧잘 따라하고 선생님이 배워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동작들도 나이가 우인 어린이들보다 훨씬 빨리 습득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언니 김성경이고 이 어린이가 동생 김윤경입니다. 윤경 어린이가 유치원에 처음 온 것은 6.1절 체육무용 공연 준비가 한창이던 5월 말이었습니다. 성경 어린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유치원 올 때마다 그 윤경 어린이가 따라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언니를 따라서 체육무용 교양실에 자기도 막 들어가겠다고 떼지라면서 울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용실에 윤경 어린이를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이따금씩 가서 훈련하는 곳을 보느라고 교양실에 가보면 언니들과 같이 자기도 막 동작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곳을 보면서 비록 윤경 어린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천성적인 기질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체육무용 교양원에게 이 어린이도 좀 배워주라고 했는데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본래 우리 유치원에서는 한옥분반 어린이들에게 체육무용을 배워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윤경 어린이는 3살이지만 벌써 5살, 6살 어린이들보다 힘든 체육무용 기술 동작을 몸만이 수행했습니다. 동작을 배워주는 데서도 다른 어린이들보다 확실히 빨랐습니다. 한 손 옆으로 돌기야 두 발 앞전과 같은 힘든 동작은 높음한 어린이들도 힘들어했지만 윤경 어린이는 불과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원만히 수행했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 역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윤경이가 3살이 되어서 체육무용 할 것 같지 못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우리 윤경이가 언니와 함께 경쟁식으로 체육무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 윤경의 훈련을 보고 정말 기뻐들 하였습니다. 몽골에서 진행된 국제권투연맹 IBF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3일 귀국했습니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꾼들, 가족들이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백충혁 선수는 반탐급 53.52kg 아시아 선수권 보유자 쟁탈 경기에서 몽골 선수를 5회전에서 완전 넘어뜨리기로 이기고 선수권을 쟁취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그에게 선수권 띠와 우승컵,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위설경, 조국철, 곤혜순 선수들은 라이트 플라이급 48.98kg, 플라이급 50.80kg,
슈퍼 반탐급 55.34kg 순위 쟁탈 경기에서 몽골 선수들과 중국 선수를 각각 이겨서 우승컵을 쟁취하고 몸무게급별 선수권 보유자들과의 도전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남조선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8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패당의 강제 해산책동을 규탄했습니다. 발언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나중에는 강제 해산을 위한 청구안을 만들어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진보 세력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죄했습니다. 단마르크 이탈리아 인사가 남조선 괴뢰패당의 진보 세력에 대한 파쇼적 폭거를 규탄해서 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진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쿠리스 텐세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보적 정당 단체들에 대한 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진보 세력을 압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의 이탈리아 지부 성원 마르코 바고찌는 남조선 반동들의 폭거는 민주주의 간판 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된다고 낙인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에서 비가 내렸으며 강계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 구름과 가운데 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1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 10월 14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문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의 기상 조건으로 보아 전반적 지방에서 탄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